나 좀 싫어해 줄래요? 아주 아주 열심히. 만약에요. 제가 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죽어도 못 죽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네, 배 변호사님. 아까 낮에 톡으로 이름이랑 나이 보내주셨던 여자분요.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, 뭐하고 살고 있는지, 살고 있는 곳은 자가인지 전세인지,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, 대학은 다녔는지, 여기까지요. 난 걔가 착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고, 걘 날 좋아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고, 안녕 시스터. 뭘 놀래? 걔새 처음 보냐? 내가 말했는데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고. 너나 몰라? 너나 몰라? 알아. 나랑 사귀자. 딱 3개월만 겁나 진하게. 정신. 밥 먹었냐? 난 아직 안 먹었는데. 배 안 고픈데. 내일 보자. 모레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다음 날도 보고.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고 싶었다. 나 죽기 싫어요. 내내 괜찮았었는데 살려주세요.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.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. 나랑 같이 죽고 싶네? 잠시 멈추라고. 내가 내 남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은 내가 빼앗아버린 진실과 정의를 그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고 가는 것이다.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반드시 올 맑고 따뜻한 봄날이길 바라며. 사랑한다. 다 만나줘서 고마워.